네요. 자, 12번 양도소득세 기간 계산입니다. 기간 계산. 그래서 항상 양도세는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아까 배웠잖아요. 양도일까지 따지는데 취득일은 취득세에서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헷갈리지 말자. 자, 일단은 구분 취득세. 옆에는 양도소득세네요. 자,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 똑같아요.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이에요. 그러나 세율을 물어볼 때 양도세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피자가 들어가야 돼요. 과로가. 그리고 이제 뭐 물어볼 때? 가업상속. 그래서 가업상속도 뭐다? 그냥 상속이 아니라 가업을 이어받았죠. 그죠? 이것도 뭐다? 피가 들어가야 된다. 가업상속도. 세율을 물어볼 때. 알아들었죠? 그래서 가업상속은 장특공제나 세율을 물어볼 때는 화살표가 옆에 걸 쓴다는 거예요. 피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상속개시일. 자, 증여받았다. 그럼 취득세는 무조건 뭐다? 계약일. 행위세니까 취득세는 계약일이라고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뭐다? 받은 날로 간다고요. 자, 근데 제일 밑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소득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이거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2월과세. 항상 2월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고 양도소득세 봐요. 뭐를 따질 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을 따질 때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따진다고요. 다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장특공제와 세율을 빠질 때 이 두 가지만 무슨 과세다? 2월 과세입니다. 원칙은 뭐다? 증여받은 날이에요. 그러나 장특공제와 세율을 물어볼 때는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된다고요. 증여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증여자 기준이라고요. 일반적인 거는 뭐다? 증여받은 날이요. 그러나 뭐를 물어볼 때만? 장특공제와 세율을 물어볼 때만. 자, 그 다음 밑에 보자고요. 자, 1번. 자, 보유기간은 해당 재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원칙이죠? 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세율 물어볼 때네. 세율 상속. 자, 2번은 오다 X다. X.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는 P가 들어가야 돼. P가. P상속이네. P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소부터 증여받은 자 밑줄 그 5년 이내. 이거 2월 과세잖아. 2월 과세죠?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따지죠? 옵니다. 자, 그 다음 4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 2회. 2회는 역시 보유기간은 뭐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따진다고요. 5. 이거는 2월 과세가 아니야. 2회니까. 3번이 2월 과세고 4번은 2회. 자,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서 한번 해봐요. 천천히. 자, 5번. 자, 5번은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장특공제는 원칙이 뭐다? 상속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장특공제니까. 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피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장특공제를 물어볼 때는. 세율을 물어볼 때만 피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 1세대 주택 비과세. 역시 보유기간은 항상 뭐다? 취득일에서부터 과세일까지가 아니죠? 양도일까지. X네요. 자, 7번은 상속은 상속인데 무슨 상속? 가업상속은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가업상속은.
가업을 이어받았으니까 상속세를 덜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세율 이런 것도 가업상속은 무조건 뭐를 붙어야 된다고요? 피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7번은 O의 X예요. O가 되는 거예요. O가. 자,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봐요. 다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여기서 앞에 한번 보라고요. 박스 볼까요? 자,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계약일입니다. 증여. 양도세는 일반적인 거는 전부 뭐다? 증여받은 날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상속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상속은 세율을 물어볼 때만 뭐가 들어간다? 피. 그리고 가업상속도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피. 그리고 마지막 줄. 이거는 2월 과세죠? 5년 이내? 뭐를 물어볼 때만? 장특공제와 세율을 물어볼 때만 증여자기준. 나머지는 예, 2월 과세가 아닌 경우는 증여받은 날로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세율을 물어볼 때는 뭐가 들어간다? 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2월 과세 부당이익 계산 부인. 이거는 무조건 출제. 별 3개 붙여야 돼요. 2월 과세와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정리 잘 하셔야 된다고요. 자, 시험은 2월 과세를 물어보는 지문인지 부당이익계산 부위를 물어보는 지문인지 공통사항과 차이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 자, 그럼 2월 과세부터 딱 정리하면 돼요. 2월 과세를 먼저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칠판 보자고요. 자, 2월 과세 8글자. 2월은 뭐다? 누구 걸로? 증여자 걸로. 증여자 걸로 과세한다. 수증자 걸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2월 과세는 항상 2월 과세는 증여자 중심이라고요. 자, 볼까요? 갑돌이가 자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뭐를 증여를 할 때만 다 되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 토, 건, 특만. 토가 뭐예요? 토지. 그 다음 건은 건물. 그 다음 특은 특정시설물 이용권. 세 가지만. 자, 그럼 증여했잖아요. 그럼 갑은 증여자. 배우자는 수증자. 그래서 둘 사이는 어떤 사이다? 배우자, 직계, 좀비속 사이. 가족끼리 가는 거라고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에 증여를 하는 거라고요. 알아들었나요? 형과 동생이랑 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에 증여한 거라고요. 그럼 여기 볼까요? 옛날 증여자는 1억에 취득했다고요. 근데 증여할 때 보니까 뭐다? 6억에 증여가 된 거야. 6억에 증여가 됐다고요. 그럼 배우자끼리 증여세는 얼마까지 증여세가 안 나와? 배우자끼리 증여는 살살 꼬시면 얼마까지 증여세 안 내?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와요. 그러나 자녀가 받으면 5천만 원 빼고 증여세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증여세 안 내잖아. 배우 6억까지니까. 그래서 이해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양도. 얼마의 양도를 했냐? 9억의 양도를 했다고요. 그럼 양도가액이 9억이죠? 그럼 배우자는 무슨 세금도 계산해야 돼? 양도세도. 그럼 양도세는 증여받으면 원칙이 언제야? 증여받은 날. 원칙이 증여받은 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야. 6억에 취득해서 얼마에 팔아먹은 걸로 봐? 9억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라고요? 원칙. 그래서 증여받으면 증여일이 언제야? 증여받은 날. 가액이 얼마야? 6억. 얼마에 팔았어요? 9억.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단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기준점이 5년이에요. 그럼 6년, 5년 지나서 팔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무슨 과세야 한다? 2월 과세. 1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뭐다? 2월 과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5년 이내에 팔았느냐, 5년 지나서 팔았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이제 양도일까지 계산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세금 폭탄 맞지? 그럼 양도세 1억에 취득했잖아. 얼마에 팔았어? 9억에서 얼마 빼? 1억. 그럼 얼마 갖고 양도세를 계산한다? 8억. 세금 폭탄 맞아. 이게 이월과세야. 그럼 5년 지나서 팔아야 돼요. 그럼 5년 지나서 팔면 어떻게 계산해? 9억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6억. 그럼 양도세가 줄어들겠지? 이렇게. 그래서 5년 이내에 팔 때만 저렇게 한다고요. 저런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이월과세. 그럼 봐요. 그럼 이월과세는 모든 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양도차익과 구할 때 취득가액도 1억으로 계산해요. 갑걸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할 때? 장특공제. 우리가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해줘요. 기준점이. 장특공제가 2년이에요? 3년. 아,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해주잖아. 장기. 기억에 낼 때는 장가 이렇게. 장가는 몇 년 만에 한 번 가는 게 좋아. 3년. 2년은 너무 빠르잖아. 2년 떠나니까 3년이야. 3년. 진짜요. 3년 만에 바꿔서 살아봐야 돼. 그래 엔돌핀이 생긴대요. 의학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으니까 한 사람을 일편단심 빈들레로 새기면서 살잖아요. 그죠? 참 불쌍한 거예요. 그죠? 저도 마음은 좀 다른 여자랑 바꾸고 싶어. 근데 현실이 안 되잖아요. 아, 저는 우리 집사람이 첫사랑이야 진짜. 근데 우리 집사람은 옛날 백화점 근무해서 명동에서 그 남자가 수없이 많아서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내가 마지막 남자고. 알았어. 아, 그러니까 좌우간 과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뭐 현실이 중요한 거야. 과거는 필요 있냐고. 아, 과거 술집 여자면 어때? 나를 위해서 충성을 하면 고마운 거지. 자, 그래서 이에도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세율.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항상 이에는 갑 기준으로, 갑 취득가액. 그리고 3년 여부, 세율은 1년 여부, 이런 거 따지잖아, 보유기간에 따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진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세 가지만 뭐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5년 이내에 팔 때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이월과세지? 그럼 세금 폭탄 맞잖아. 알아들었나요? 그럼 양도소득세 내야잖아. 그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누구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야 증여자야? 수증자야 증여자야? 납세 의무자는 뭐다? 수증자. 절대 증여자 하면 안 돼요. 이월과세는 계산만 옛날 걸로 하는 거예요. 계산만 한다고요. 돈은 수증자가 챙겼잖아. 그래서 이월과세 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라 그래야 돼요. 이월과세는 계산만 넘어갑니다. 알아들었죠? 그럼 두 번째 여기 봐요. 그러면은 증여세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 여기 봐요. 6억 받으니까 증여세 안 내지? 그러나 7억짜리 받으면 6억 빼고 1억은 증여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또 양도세를 계산하죠? 이중과세잖아. 그럼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할 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아까 배웠죠? 필요 경비에 포함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결국 이월과세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가산해서 빼준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이월과세는 하나, 둘, 세 가지는 갑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 그리고 세 번째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돌려주지 않아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가산해서 빼줍니다. 납부한 만큼.
그리고 네 번째, 이 법은 양도세 감소 여부와 관련이 있다 없다. 감소 여부 안 따져. 무조건 5년 이내에 팔면 갚기 준입니다. 양도세를 줄어들 수도 있잖아. 여기 봐요. 6억에 받았지? 그럼 부동산이 폭탄해서 부동산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6억짜리가 20억에 팔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 안 따진다. 그럼 6억을 20억에 팔면은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잖아. 일로 가는 것보다. 그러나 그런 거 안 따진다.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갑걸로만 따집니다. 5년 이내에 팔 때는. 양도세 감소 여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5년 이내에 팔면 무조건 이월과세예요. 됐죠? 자, 그럼 봐. 이러니까 세금 폭탄 맞잖아. 세금 폭탄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스트레스를 받잖아. 괜히 증여해갖고 세금 폭탄 맞게 됐잖아, 마누라가. 그러니까 갑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둘 사이 합의하는 거야. 이제 이혼해버려. 이혼한다고요. 세금 내기 싫으니까 이혼한다고요. 몇 년 이내에 이혼했어? 5년 이내에. 그럼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그대로 가는 거야. 위장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5년 지나서 이혼해야 돼요. 이혼하더라도 그냥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혼해서 밤에 슬금슬금 만나잖아. 돈 쓰고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혼해도 안 되는 거야. 5년 이내. 그럼 얘가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사망해버려. 죽어. 죽어버린다고요. 그럼 죽어버리면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야. 죽어야 돼. 죽은 사람 앞에 세금을 왕창 거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리하면 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배우자는 남편이 죽기만을 바라야지? 아, 세법상은 그래. 죽어.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수용당했어. 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부득이하게 수용당하잖아. 그러면 옛날로 가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역시 뭐다? 수중자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두 개야. 이혼하면 그대로, 사망하면 원칙대로 계산한다고요. 근데 왜 2월 과세가 생겼을까요? 생긴 이유.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증여세를 띄어먹고 양도세도 띄어먹더라고요. 이런 법이 없으면 이렇게만 계산할 거 아니에요. 증여세 안 내오고 양도세도 덜 내고.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증여세를 띄어먹으니까 몇 년 이내에 팔 때? 5년 이내에 팔 때는 무조건 뭐다? 이월과세를 적용한다고요. 자, 박스 보자고요. 박스 봐요. 자, 이월과세죠? 누구야?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서 관계가. 그 다음 과세 대상은 다 되는 게 아니야. 딱 세 가지. 토, 건, 특. 몇 년 이내만? 5년 이내.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야 수중자야? 수중자. 그 다음 증여세 처리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줘. 양도차익 계산 시 뭐에 산입한다?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사이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공동책임. 갑은 세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모든 세금은 을 혼자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둘 사이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래야 돼. 없다. 계산만 옛날 걸로 한다고요. 그 다음 조세부담이 부당한 감소 여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없어도 적용 무조건이야. 그럼 뭐를 이월과세한다는 거야? 그럼 세 가지 나왔지? 하나는 취득가액, 밑에 하나는 장특공제, 하나는 세율. 뭐 따질 때? 보유기간. 그러니까 취득가액 세 가지만. 누구 기준으로 계수한다? 증여한. 증여한. 알아들었죠? 이게 이월과세야.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이월과세입니다. 자, 오른쪽 2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오른쪽 2번 문제. 사례 문제잖아. 2번.
오른쪽 문제. 자, 일단 찍어요. 자, 여기 봐요. 얼마에 취득했어, 옛날에? 3억. 3억 취득했잖아요, 2009년. 알아들었죠? 자, 증여할 때는 얼마요? 증여할 때는 얼마냐고요? 8억. 8억. 언제 증여했어요? 2013년. 자, 칠판 봐요.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자, 10억. 10억. 언제 팔았어요? 몇 년도? 2015년도. 여기 봐요. 칠판 주먹. 그럼 봐요. 결국 몇 년 이내에 팔았다는 거야? 네. 몇 년 이내에 팔았다는 거야? 5년 이내에 팔았다는 거잖아. 5년 이내냐 5년 지나냐 이거 파악됐죠? 5년 이내에 팔았지? 이해됐어요? 그럼 1번 양도세 납세보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 배우자. 을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자, 그 다음 2번은 양도소득구역에 장기보유 특공제 적용되나요? 그럼 여기 봐. 여기 장특공제도 여기서부터 따지잖아. 2009년부터 2009년부터 15년까지 그럼 3년 넘었잖아. 아, 2010, 11, 12, 13 3년 넘었지? 그럼 장특공제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답이 몇 번? 2번이 답이네. 자, 그 다음 3번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공시할 취득가액은 8억이다. 자, 8억이야, 얼마요? 3억이지, 3억, 이거, 옛날 거. 3억이잖아, 3억. 취득가액은 2월 과세니까 3억 원. 자, 다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틀렸잖아. 어디에서 공제하는 거야? 필요경비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면 양도세가 너무 줄어들어서 안 돼.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는 거야. 납부세액하고 필요경비는 달라요. 자, 그 다음 5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갑과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진다 틀렸잖아. 지지 않는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2번. 작년에 이거 나왔잖아. 다 맞췄잖아 수강생들이 이거. 왜? 5년 이내에 팔았다 이거를 이해한다면. 작년에 이거 기출문제야. 틀린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저기 서산인간. 자, 됐고.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 사례 문제도 이렇게 탁 보면 아, 5년 이내인가 지나선가. 그리고 누구랑 일어났다? 을은 배우자잖아. 그럼 가족 간에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2월과세 문제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요. 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사이라고요. 가족 간에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죠? 근데 시험장에 가니까 둘 사이가, 잘 봐요. 둘 사이가 이에는 형이야. 이에는 동생이야. 형과 동생이잖아. 그럼 형과 동생은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가족끼리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아닌 자랑 하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법용어가 뭐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란 용어를 씁니다. 형과 동생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형과 동생이 징여우 양도했는데 인정될 때는 이 부당한 거래는 뭐다? 이 거래는 인정하지 않겠다. 형과 동생도 짜고 할 수 있잖아.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 거래는 인정하지 않겠다.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칠판 봐요. 우리가 이월과세는 무조건 증여자 걸로 계산하죠? 그러나 형과 동생은 무조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형, 동생. 형은 증여자죠. 동생은 뭐예요? 수증자잖아. 그럼 동생도 증여세 양도세 내야죠. 원칙이. 알아들었나요?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면은 형도 뭐다? 양도세를 계산해 봅니다. 동생도 뭐다? 양도세를 계산해 봅니다. 그럼 동생은 증여세도 내야 되겠죠? 이렇게 세금을 계산해 봅니다.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형이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세를 계산해 봐요. 그리고 동생은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해 본다고요. 그래서 잘 봐. 증여자 세금이 크고 수증자 세금이 적지. 이게 100만 원이야. 합쳐보니까 80만 원이야. 그럼 수증자 조세가 적잖아. 그럼 법은 어떻게 봐? 동생을 통해서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회 양도한 걸로 봐. 여기 봐. 그럼 동생 걸로 계산하면 80만 원 납부가 끝나잖아. 형 걸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지? 형이 직접 팔면 양도세가 100만 원이야. 많이 나오니까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했다는 거야. 몇 년 이내. 그럼 20만 원 줄어들었지? 그럼 줄어드니까 이 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증여자가 직접 병에게 어떻게 한 건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세금은 이럴 때는 누가 내는 거야? 증여자가 내는 거야. 그럼 모든 거는 원리는 똑같아. 자, 그 다음 여기 봐요, 이제. 이게 1번 사례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2번은 어떻게 될 수 있어? 반대가 될 수 있지? 반대가 될 수 있잖아. 동생 세금이 크잖아. 그럴 때는 정상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럴 때는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적용합니다. 이럴 때는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적용 안 해. 여기 보라고요.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 어떻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100만 원 걷겠다 이거지. 반대가 될 수 있죠? 동생이 크잖아. 그럼 이걸로 가겠다 이거지. 그럼 이 거래는 부당이익계산 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상.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거지. 이게 뭐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해? 우회양도. 잘 봐요. 이 법은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수증자의 조세가 적을 때는 세금이 줄어들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어떻게 다시 계산한다? 다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렇게. 그러나 반대가 되지? 그럴 때는 뭐다? 정상적인 거래야. 그러니까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적용을 안 해서 보지 않는다. 작을 때만. 자, 한번 보자고요.
자, 프린트 보세요. 자, 특수관계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부당이익 계산, 부당이익 부인 1번 위에 적어요.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우회 양도. 그래서 네 글자로 2월 과세. 오른쪽은 뭐다? 우회 양도.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다 되는 거야. 양도세 대상 다 들어가. 왼쪽을 물어볼 때는 토건통만 되는 거예요. 오른쪽은 다. 그리고 공통사항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여기서는 수중자죠. 이쪽은 수중자가 아니라 뭐다? 증여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면 양도세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죠? 그래서 증여자 기준이에요. 증여자가 내는 거야, 이제는. 여기서는. 당초 증여자. 왜?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누가? 증여자가 다르잖아.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해줘? 부가를 취소하고 돌려줘. 돌려준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수중자의 조세가 큰 경우예요, 적은 경우예요? 적은 경우, 수중자 조세가 적은 경우잖아. 그러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럼 이 증여세,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야? 증여자가 내는 거야. 그럼 이 증여세 처리는 어떻게 해요? 돌려줘. 부가를 취소하고 돌려준다고요. 돌려줘요. 왜? 사람이 바뀌었잖아. 돈은 누가 챙겼어? 수중자가 챙겼잖아. 근데 양도세는 누구 보고 내라고 했어요? 지금 증여자. 그럼 증여자는 자다가 봉창 맞았잖아. 증여자는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동생이 챙겼으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는 뭐가 있다? 연태 납세 의무가 있다. 왼쪽이랑 반대요, 다. 있다. 그 다음 이 법은 무조건이 아니죠. 조세 부담이 부당이 감소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요. 이쪽은. 뭔 뜻이에요? 수중자 조세가 적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적용하면 나머지 세 가지는 똑같아요. 취득가액이나 장특공제나 세율은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 봐요. 무슨 과세야 이쪽은? 2월 과세잖아. 이쪽은 부당이익계산 부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회양도. 예를 들어서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후 몇 년 이내 팔 때다? 5년 이내. 똑같아요. 이 법은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수중자의 조세가 적잖아. 적죠? 양도세가 덜 나오니까 이 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형이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야 100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형은 자다가 봉창 맞지? 봉창 맞으니까 뭐다?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둘 사이는 무슨 납세의무자로 엮어버린다? 연대 납세의무자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돌려줘놓고 둘 사이를 뭘로 묶어버려요? 연대.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자고요. 1번. 자, 오른쪽 봐요. 자, 다음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한 증여재산에 대한 2월과세 및 줄여서 뭐라 그래요? 우회양도. 부당이익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자, 1번 한번 봐보고요. 1번은 5회 X에요. 5잖아. 2월과세와 우회양도 부인 규정이잖아. 이거 봐. 여기 봐. 부인하겠다.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계산하겠다. 부인해서. 그럼 똑같잖아. 세 가지는 똑같이 가는 거요. 아, 이거 부인하기 때문에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거요. 그럼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1번 5다 X다 5. 아, 증여자의 취득일로도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X지? 2월과세는 필요경비로 맞잖아. 그러나 부인규정은 돌려주는 거야. 환급해준다고요. 증여세를 취소하는 거야.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왜 틀렸어요? 모두. 필요경비는 2월과세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두 틀렸지? 여기 봐. 여기는 뭐만 하는 거야? 토건 등만. 저쪽은 다. 3번 틀렸죠? 과세 대상 자산은 2월 과세 전봐야 부당행위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X잖아. 이거는 무슨 지문이에요? 우회양도 지문이에요. 우회양도 지문이라고요. 2월과세는 뭐라 그랬어요? 조세 감소 여부 안 따져.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이잖아. 이쪽은 수중자의 세금이 적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요. 자, 5번도 X죠? 2월과세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2월과세는 수중자. 우회양도 부인 규정은 증여자. 사람이 바뀌었잖아. 틀렸죠? 증여받은. 증여받은은 수중자다. 틀렸잖아요. 증여받은 수중자. 이거는 2월과세 지문이에요. 그러나 부당행위는 뭐다? 우회양도는 어디로 간다고요? 증여자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모두 틀렸잖아. 연대납세무가 있다는 어디 지문이야? 우회양도. 자, 그 다음 7번. 자, 여기 봐. 사망했잖아. 사망하면 보유기간 여기서부터 따지지. 수중자가 받은 날로부터 따져. 사망했으니까. 5여 X요. 5. 5잖아. 수중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잖아. 사망했으니까. 이혼하면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지고 사망. 자, 10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9억. 그럼 이거는 출발이 뭐야? 양도의 동그라미. 자, 양도. 그럼 왼쪽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침에. 제일 밑에 봐요. 왼쪽. 저가 양도, 고가 양도, 양도 양수죠? 그럼 이것도 부당한 거래라고 생각나면 부인해서 시가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박스.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그럼 10번 봤어요? 아, 몇 번 할 거예요 지금? 8번. 그럼 10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9억. 그럼 차액이 얼마야? 1억. 1억이잖아. 그럼 시가, 야, 그럼 1억이니까 얼마는 차이가 안 나? 3억은 차이가 안 나지? 그럼 3억은 해당이 없고 그럼 시가에 몇 프로를 계산해봐야 돼? 5%. 그럼 시가가 얼마짜리야? 10억이잖아. 그럼 10억에 5%면 얼마야? 5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차이라면 부당한 거래요. 그럼 얼마 차이 나고 있나요? 1억. 5천만 원 이상에 들어가지? 그럼 1억은 이제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잖아. 이 거래는 인정하지 않겠다.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그럼 5의 X예요.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가 돼? 시가 8억 원. 맞잖아요.
시가로게 시가가 얼마예요 여기서? 아, 저 9번, 자 8번 시가가 얼마예요? 그럼 10억으로 계산하죠? 그럼 지문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뭐다? 적용한다 이렇게 돼야지. 한다 그러면 10억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거래는 얼마였어? 9억에 거래했잖아. 낮은 가액으로 거래했죠?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뭘로 하겠다? 10억으로. 그럼 법지문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그래놓고 9억은 인정하지 않고 얼마로 계산하겠다? 10억으로. 그러니까 뭐를 여기 봐요. 뭐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시가의 5%. 10억의 5%면 5천만 원이잖아. 그럼 1억 차이 나지? 1억은 5천만 원 속에 들어가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9번도 똑같은 거예요. 자, 시가에 8억 빚을 거. 얼마에 팔아? 얼마에 거래했어? 7억 5천. 그럼 차액, 일단 차액을 계산해. 차액이 얼마예요? 차액이 얼마? 5천이잖아. 그럼 당연히 3억엔 차이 안 나지? 3억하고는 관련이 없잖아. 그럼 뭐를 두 번째 계산해야 돼? 시가의 5%. 8억에 얼마? 5%. 8억에 5% 계산해야죠? 그럼 얼마야? 4천만 원. 그 4천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부당한 거래야. 그럼 5천만 원이니까 들어오지? 그럼 이 거래는 인정하지 않겠다.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8억. 5천만 원 이상에 들어가니까 답이 5다 X다. 5. 자, 그 다음 10번. 만일 갑이 여에게 토지를 증여한 이를 증여한 날로부터 6년이 지났네. 6년이 지났네. 그럼 여기 봐요. 키워드는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럼 6년이 지나면, 6년이 지나면 이런 게 필요 없어. 알아들었나요? 5의 X. X지. 아, 6년, 5년이 지났잖아. 5년이 지나면 뭐다? 수중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봐요. 수중자가. 갑이 아니라 을이죠. 만약에 이 문제가 5년 이내라면 맞아. 알아들었나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야? 우회양도 이런 지문이 없어요. 그냥 을이 판 걸로 보는 거예요. 5의 X예요. X. 자, 칠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가 기준이다? 2월 과세. 2월 과세가 꽉 잡아야 돼, 이거. 2월 과세는 무조건 증여자 기준이에요. 알아들었나요? 무조건 계산만.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중자다. 둘 사이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5년 이내에 팔았다면 뭐를? 하나, 둘, 세 개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무조건. 이거 2월 과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랑 일어날 때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회양도,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한다고요. 부인은 뭐를 부인한다는 거야? 이 거래를 부인해서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판 걸로 보겠다 이거지. 무조건이 아니라 뭐다? 수중자와 증여자 조세를 비교해서 수중자 조세가 클 때야 적을 때야? 적으니까 세금이 줄어들지? 세금이 줄어드니까 이 거래를 부인해서 어떻게 하겠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고요. 알아들었죠? 그럼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증여자야.
돈은 수증자가 챙겼지? 그럼 갑은 무재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 법은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만 수증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해. 그럼 크면은 내버리는 거야. 크면은 정상으로 봐. 그래서 이해와 이해를 헷갈리지 말자.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이 특강 자료 갖고 와야 돼. 알아들었나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제 요약집도 이 특강 자료만 하면 12개에서 13개 맞아. 그래서 요약집을 요약해 놓은 게 또 이겁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 프린트가 없으면 이제 수업 못 들어. 알아들었죠? 아니야, 요약집만 갖고 오는 거야지. 이거 프린트 없는 사람은 내가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누가 주냐 안 주냐. 내가 여러분들 얼굴 알잖아. 아, 갑자기 땀이 나네요 오늘. 난 오늘 세상 살다 보니까 아침에 충격을 받았고 하고 밥 먹게 어떻게 쪼르르 앉아있냐고 커피숍에. 시간이 3시. 나는 한 2시 한 45분에서 50분 될 것이다 예상해서 커피숍에서 어정어정거리길래.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러는 거야. 3시 넘었대. 나도 보니까 3시 넘은 거야. 나 2시 50분이면 나도 들어갔어. 나도 대화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3시가 넘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아, 의도는 좋아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이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는 이제 사람이 바뀌죠? 증여자가 판 걸로 보니까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수증자 세금이 적어질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요. 자, 그 다음. 자, 14번. 미등기로 가자고요. 15쪽. 미등기. 자, 필요경비 계산 미등기로 팔면은 필요경비 계산 불이익을 한다고요. 우리가 부동산은 몇 프로 공제해? 3%. 아까 배웠잖아. 그럼 토지 건물을 미등기로 팔면 몇 프로? 0.3%. 그리고 사용 권리는 원래 등기로 팔면 몇 프로야? 7%. 미등기로 팔면 1%.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부동산. 알아들었죠? 아,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아까 배웠잖아요. 옆에 1%는 알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등기로 불이익 팔 때는 1번, 2번, 3번 불이익을 줘. 장특공제도 안 해줘. 기본공제도 안 해줘요. 그리고 가장 높은 세율 몇 프로? 70%. 그리고 세 번째는 비과세도 안 해주고 감면도 안 해줘. 이렇게 불이익이 왕창 있어요. 미등기가 뭐라 그랬어요? 등기할 수 있는 재산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은 이거 별 3개 붙여.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자, 양괄호 3번은 미등기로 팔았지만 제외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왔지만 뭐는 기억나? 계산 공제할 때 부동산은 몇 프로야? 3%. 미등기는 몇 프로야? 0.3%. 이건 기억나죠?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이 나오면 뭐야 이거?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불이익을 안 주겠다 이거지. 1번, 2번, 3번. 자, 1번은 단기야 장기야? 장기. 그럼 이거는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한 거는 뭐다? 등기하고 싶어도 못해. 이거 뭔 뜻이야? 잔금 청산 전에 팔아먹은 거야. 잔금 청산 전에 팔아먹은 거라고요. 알아들었나요? 장기니까. 장기. 우리가 장기는 취득일과 양도일이 언제야? 소인사중 빠른 날. 그래서 장기는 대금 청산 전에 뭐다? 소유권을 이전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기니까 잔금이 끝나야 등기가 가능하지? 불가능하니까 등기된 걸로 본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법률 규정. 그럼 1번이 얘가 뭐예요? 분양권을 팔았잖아. 분양권을 팔았잖아. 미등기 전매했잖아. 분양권. 그럼 분양권은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러니까 불이익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분양권을 미등기로 팔았다. 70% 땡. 알아들었나요? 보유기간에 따라 40, 50으로 간다고요. 6에서 38. 자, 그 다음 2번은 법률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취득기간은 여기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어떤 예예요? 소송 중. 소송 중에 있잖아. 그럼 취득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러니까 미등기로 안 보겠다. 자, 그 다음 3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의 교환 불합. 감면 목적을 충족한 8년 이상 적용한 농지, 농지 대토 이런 것도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미등기로 안 봅니다. 결국 3번은 키워드가 뭐다? 농지, 농지, 농지잖아. 그래서 농민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팔더라도 미등기로 안 봐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도 해주겠다.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도 해주겠다. 등기된 걸로 봐서. 자, 그 다음 4번은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잖아. 등기가 불가능하지?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그럼 등기된 걸로 보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 5번은 증여가 아니라 뭐다? 상속. 상속.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됐죠. 즉 수용당했지? 수용당한 거는 미등기로 안 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뭐다? 미등기에서 제외되겠다는 얘기는 등기된 걸로 봐서 2번처럼 안 가겠다 이거지. 자, 다음 밑에 1번. 양도소득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네. 자, 쭉 풀어보세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